자 이제 오픈에 등장하는 모든 선수들을 야, 당연히 근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G2 MS가 어떻게 왔나요? 참고로 LEC는 저희가 한 시즌 할 때 LEC는 두 시즌 했습니다. 윈터 스프링 그리고 G2는 윈터를 우승해서 2번 시드로 온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을 말아먹고 자 재앙이었다. 자 프린 딱 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캡스의 폼이 돌아오면서 지금 좀 폼이 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드레이븐 벤 안 했어? 거의 약간 암묵적인 룰이었거든요. G2 상대로 드레이븐 벤해라. 아페릴 픽은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플레인 기준으로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원래 바일 픽이라던가 징크스의 픽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드레이븐 한스 사마 상대로 드리븐 배라는 게 거의 암묵적인 무기였거든요. 아리바이도 메타적으로 좀 잘 어울리는 픽이긴 해요. 상대가 아예 대놓고 막 마오카이 같은 거를 먼저 뽑는 게 아니면 드레이븐 미달리 정도면 아리바이로 다 잡아먹을 만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캡스가 소위 그 플래시 아 노트의 벤이구나. 노트의 벤이면 리산드라 나올 만했네. 다양한 색깔들을 준비해. 비율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아 그래서 다리우스 선택. 비비가 다리우스를 자랑이 납니다. 비비 약간 아담과인데 다리우스 올라프 이런 거를 다 좀 이런 류의 칼침을 되게 잘해서 다리우스 올라프 잭스 이런 거. 네. 막상 이게 다리우스 나온다고 다리우스가 막 카운터가 딱히 없을걸? 오, 스킬 되게 애매할걸?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진짜 진검승부 형태가 되거든요. 구경도 못한 것 같아. 피오라 누가 국밥 꺼내가지고 누가 온도 난 다리우스 뽑았을 때 피오라 뭐 뽑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일단 피오라가 나왔네요. 괜히 보기만 해도 움찔한. 그러니까 아 브라운 떠오르는 빛 중에 하나인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G2가 그 픽순을 조금만 바꿨으면은 좀 더 괜찮은 맨픽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그냥 4픽에서 그냥 레오나를 뽑고 5픽에서 다리우스 같은 거 심리전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고 반대로 젠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아리바이 앞에 로버 1, 2, 3에서 따라 뽑은 걸로 본인들 잘하는 거 아리바이가 최종반 턴 만들어주고 아펠리우스가 이제 중후반을 좀 담당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서로 괜찮아 보이는데 요새는 약간 MSI 기준으로는 트렌디한 것 자체는 G2 밴픽이 좀 더 트렌디하긴 해요. 캡스가 계속해서 라인 푸시하고 위아래로 젠지! 하나 둘 셋! 아 젠지 화이팅! 자 그리고 이번 MSI 중계 옵저빙 그 포맷이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드레이븐 자리에는 룬이 안 나옵니다. 스택 챔피언들 전부 다 그 패스 그 룬 자리에 저 스택 나옵니다. 키린드 뭐 드레이븐 뭐 쓰레쉬 뭐 이런 전부 모든 스택 챔들 전부 저 자리에 그 스택 나. 야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나오는 거 드레이븐 자 치속이요. 그쵸. 여기서 놀라운 점 이게 지금 발전된 거예요. 그 여유가 사실상 첫날에는 저 룬을 안 보여줬어. 첫날에 어떻게 보여줬는지 알아? 아니 난 너무 감이 없는 게 핵심 룬을 뭘 들었는지를 안 보여주고 왜 어떤 종류를 찍었다고 보여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근데 보면은 저 오공이 직공을 들었는지 정복자를 들었는지 그니까 아니 근데 UI 진짜 개똥물이긴 하다. 쓰레쉬는 룬 자리에 패싱을 들어가 있어. 아니 저게 아니 참 아 어지럽긴 하네. 쿵콜 몇 초 남았는지 알 수 없어. 말타고 몇 초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아니 왜 온오프로 보여주냐고. 그렇죠. 니네 나 못 죽인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상대가 전체적으로 성장. 오, 순식간에 1초 만에 온 됐어. 그러니까 레전드.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MSI 중계를 또 우리 라이어 센트럴에서 또 네? 허가를 해주셨으니까. 아니 뭐 좀 초반에 보여주는 거 그걸로 기억하고 보면 되지. 뭐 그렇게 불만들이 많어. 스틸도 스틸인데 만약에 봐도 못 알아. 지금 근데 욕 드럽게 먹고 지금 좀 고쳐진 상태. 그래서 그냥 갈라놓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처음에는 바텀 쪽. 이야 이게 다리우스인데 이게 다리우스거든요. 오. 와 저거 더블까지 긁혔으면은 진짜.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냐면 더블 저걸로 킬각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로 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체력을 많이 빼놓은 쪽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런 초반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서로 풀 써야 되는데 피 많이 빼놓으면 좋고 이거 잡을 생각이 없더라도 피만 빼놓더라도 데이빅인데. 와 너무 깔끔하게 잡았는데. 이게 G2식 다이브.
브라움이 잡혔어도 이거 완전 개이득이죠. 클린 다이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정말 빨아들이는 그런 재미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넛도 어쨌든 발빠르게 근처에 와 있고요. 어, 아니 근데 캡스가 야 이게 문제라니까 지수는 캡스가 재앙이야. 그 G2가 스프링의 재앙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캡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캡스가 플레이 때는 야 노틸 같은 거 하면서 잘했어. 그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이제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야 근데 이거는 다이브 각을 진짜 너무 날카롭게 맞는데요? 이거는 다이브 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뭐 3인 다이브도 아니고 2일 다이브인데 정글이 3렙인 상황도 아닌 진짜 개빠른 다이브여가지고 지금 바이도 동선 보시면은 아 그래도 얘네가 다이브 하려면 3위 다이브 하겠지 그 네 번째 웨이브 다이브 하겠지 하면서 이제 내려온 건데 완전 초반에 라인 좀 비쳤을 때도 체력 관리가 좀 심상치 않긴 했었어요. 그랬죠.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라인전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드업이 됐던 거. 오! 근데 연결당하는 것도 아픈데요? 아 이거는 씁쓸한 맛이 나는 바텀이네요. 야 이거는 좀 아픈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한스사마 상대로 드레이븐 밴하는 거 궁극이다. 드레이븐을 푼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좀 자존심 스크래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직 게임 초반이니까 아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1경기는 좀 LEC가 G2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국제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이게 LOL이 유입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 Q까지 썼으면 진짜 무조건 잡은 것 같긴 한데 자 마사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깔끔하게 이게 Q가 미리 빠져가지고 Q를 안 썼으면은 뭐 어떻게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Q가 미리 빠져서 이게 제일 크네요. 지금까지 나온 데스 중에 이게 제일 크긴 해. 거의 세 웨이브 가량 지금 날아간 거라 이거 젠지가 완전 큰 득점 했네요. 이게 제일 크다 진짜. 용을 치는군요. 바텀 힘 믿고 치는 거거든요. 예.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모양새인데 수비 이동하거든요. 체력이 좀 많이 달긴 했는데요. 바텀에 못 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압박 정도만 살짝 깔끔하게 그래도 용 먹고 느낌이네요. 사실 이렇게 하면 제 입장에서 완전 비상 걸릴 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역으로 초비가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게임이 어느 정도 지나갑니다. 안정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젠지 자 이제 전령을 한번 확인했으면 전령까지 젠지가 좀 깔끔하게 먹긴 했는데요. 타이밍 좀 빨랐죠? 와 있으면 이게 리쿠라고 전령을 지투도 보려고 했는데 한 타이밍 좀 빠르게 전령을 쳐가지고 상대가 유리해서 브라움이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올라오고 나서도 전령 이미 먹고 도망갔고요. 실제로 딱 라인 바꿔주면서 라인 스왑하면서 압박까지 이어가겠다는 작전이었을 텐데 인원이 좀 더 오는데요. 저 초빙은 리쿠에다가 탈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리쿠를 안 탔어요? 템포를 올리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전령 없이 연계 데미지가 들어가서 딱 저거까지만 먹고 빠질 생각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두꺼비가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젠지의 판단이 좀 궁금한데 왜냐면은 방금 그냥 탑 그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었어가지고 나는 아리가 좀 리콜 타이밍 잡으려는 것 같길래 아 탑에 탈 찍고 이제 다이브 오는 거 좀 잘 커버를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리는 리콜 끊고 한 미드한 웨이브 더 밀고 이제 바이는 이제 두꺼비 먹다가 죽은 게 판단이 좀 궁금하긴 해. 그냥 탑 웨이브 버리고 할 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지 아예 안 온다고 생각을 했나? G2가 얻을 수 있는 이 2점대는 어느 정도 상쇄시켜놓고 있는 초반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플레임 뚫고 올라온 게 G2. 아 상대 날카로운 장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 브라움이라서 브라움이 단단하긴 한데. 방패 끝나고 조금 더 연계 봅니다. 시시연계 월광포가 지나갔죠. 아페라고 같이 연계해서 녹여볼 생각했던 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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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비달리 성장이 이런 무대가 이제 처음인데 플레인에 쌓았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젠지와의 경기를 현재까지 풀어내고 있습니다. 용 두 개째 G2에게 갑니다. 캐리형 경기를 워낙에 잘 다루는 선수다 보니까 미달리를 확실히 아무튼간에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점은 원래 아리바이가 상대 탱커 챔피언 있으면은 순식간에 맛이 좀 사라지거든요. 근데 상대가 니달리의 다리우스라 아리바이가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뭔가 해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드레이븐 스택이죠. 저 드레이븐 스택 한번 또 터지면은 또 게임 재밌게 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피오라가 계속 리드를 잘해주고 있고 어이구, 리드를 잘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초비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계속 좀 해볼만한 힘이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 그렇게 불리한 것도 아니야. 이게 불굴도 오히려 좀 앞서고 있고 딱 하나가 이제 교전에서 한번 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교전 한번 지기 전까지는 괜찮고 캡스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미티엑스도 뭐 뭔가요 이거 전력 치면 혼나야죠. 끝났는데 이러면? 이러면 GG인데? 계산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드레이븐이 또 꺾인 거라 이러면 진짜 GG인데? 오늘 스프링의 G2랑 국제전의 G2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게임이 도란은 전혀 놀리지 않은 도란 이 맛이지. 테일도 없는 다리우스 바텀에서 전령치기 그리고 역시 미키엑스의 스킬 못 맞춰주기 캡스는 벌써 상태 안 좋기. 이게 스프링의 지트의 참맛인데. 자 여기서 전멸이가 안 맞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화력 자체는 집중했을 때 굉장히 센 조합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한스 사막 쪽 제대로 노려가지고 뒤쪽에 빠지고 있었던 딜라이스의 좋은 궁극기와 더불어 상대편을 낚아채는 장면도 있었고 결국 잘 크고 있던 젠지가 그러니까 한 번씩 죽는 게 근데 그렇게 막 치명적인 데스들은 그러니까 초반에 바텀에서 그 다이브 당한 거 그거 말고는 치명적인 데스가 하나도 없었어서 오히려 그 게임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에서 한 번 죽는 게 가장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역공을 한번 준비하는 딜라이스 일단 뒤쪽 뺏겨요? 그렇죠. 이쪽 선 잘못했고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초비가 아래에서 비비 그냥 때려주고 있고 이곳 싸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G2도 아예 뭐 힘이 다 빠진 건 아니라서 다행이다 진짜. 저거 드레이븐 스택이 한번 꺾여가지고 저 궁에 처형 안 당한 거라 드레이븐 스택 있었으면 저것도 처형이었어가지고 어이구 지금 도란이 초반에 엄청나게 브로큰 블레이드를 망가뜨린 건데요. 어이구 도란이 도란이 왔어서 한스 사마를 노릴 생각인데 이게 근데 일단 피오라 한번 빠져나와야죠. 한번 세이프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 전력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드래곤 등장했고요. 전멸 없는 드레이븐 쪽에 좀 강한 압박을 넣고 싶었고 전력까지 하면서 자 도란의 체력 좀 떨어졌는데 나 그래도 든든하게 한번 그렇죠.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때려봅니다. 포탑 깼기 때문에 다 깨졌는데 피너시 끝났는데? 이미 끝났다. 저 괜히 다이빙 너무 잘 들어갔다. 이러면 한타 끝났어요. 이미 전멸 직전까지 이거 균형 무너지는데요. 이거 완전 지지죠 이러면? 아까 그냥 전령 싸움 진 거에서 사실 지지야. 좋거든요 확실히 젠지. 그렇죠. 이 포메이션이 그냥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드를 계속 밀리고 있는 거. 그래서 도란을 깔끔하게 풀 잘 썼는데? 감지 능력. 이게 바로 도란이고요. 테일도 오고 있어서 어차피 G2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탑은 비어 있어요. 애초에. 탑은 계속 때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G2가 깔끔하게. 사이드 관리가 안 되니까 인원이 순식간에. 볼들을 뒤집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이유는 뭐 젠지가 일방적으로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절대 G2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언제 또 그 국제전의 G2가 다시 돌아올지 몰라서 뭐 이번 판은 일단 G2가 좀 병 넘어가니까 쫓아갔어요. 참 어이구였네. 너 병 한 번 더 넘어. 어 한 번 더 쫓아온 거. 네 그래서 전멸이 유치. 이게 긴데. 이거 긴데. 뒤쪽으로 빠게 빠지는데. 그래도 계속 쫓아가면. 아이. 피오라가 아까 소모값들이 좀 있는 틈에. 브라움도 죽었는데? 비가 그래도 이번에는. 오? 브라움은 또 언제? 대체 네드딜레이를 막아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이고 룸바까지 나갔고. 이미 평화적으로 도란도 시야 잘 뜬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시야를 못 들으면. 아 시야 먹다가. 문제는 조합이 니달리 불안하다 보니까 뭐 안라인으로 나갈 수도 있어도 메이킹은 또 안 되거든요. 그냥 페이스 체크할 사람이 아 그냥 죽었네. 근데 브라움도 저렇게 깔끔하게 잘랐네. 원래 시야 먹고 이렇게 안 보여주면은 또 땡이다. 이거 뭐 왜? 그리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아까 다이오스가 피오라에 잡은 거는 피오라 컨디션이랑 이것저것 다 없는 상태에서 잡은 거고 그래서 더 와요? 1대1에서 달라요. 네. 1대1 저 브로크블레 그 전에 다 하게 돼요. 드리블만 해줘도 드리블만 해도 진짜 까물지는요. 드리블만 쭉쭉 해주면 돼요. 도란이라고? 도립을 좋아요. 아 도립을 좋았고 현란하군요. 1초 지날 때마다 마이너스 사이드입니다. G2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바텀 바로 브라운 터지고요. 지금 초마다 자 그걸 바텀 뭐 깔끔하게 그냥 1세트는 선취하는 느낌이죠? 오 매우 좋고 그리고 툭툭 건들면서 바텀 지역 완전 뚫리기 어이구 한스님 잘못하면
게임도 끝날 수 있어서 일단 페이지 돌풍을 피했고요. 그리고 죽기 시작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아직 여유가 좀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하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스택도 뭐 그렇게 엄청 많았던 건 아니니까. 팀에서 일단 잠깐 뒤로 빼는 장면 무리할 필요 없긴 하죠. 이미 게임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도 붙잡아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GT 입장에서 최대한 팀 못 가게 해서 용이라도 한번 챙겨볼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 캡스가 태어날 때까지만 버티면 어? 네, 캡스가 20초라서 아직 근데 가나요? 어? 2대4로 한번 싸워볼 생각 2대4인데 도란을 일단 돌아 위험 도란을 여기 칠대 돌아 누가 돌아오거든요. 돌입을 아니 들어가세요. 어 이거 피넛도 위험한데. 위치가 아니 이거 변수잖아. 그것도 아프시네요. 초비가 그래 와 초비. 초비가 아니라 왕비가. 와 대왕비 뭔데. 페이지랑 같이. 자 그럼 프로그램 역시 그쪽으로 빠지. 뭘 할 건데. 어셉이라 트리플 펜. 마지막 캐릭터까지. 쿼드라. 아니 아주 데미지 뭐야. 한 번으로 서라. 와 초비는 처음이지. 똑바로 서. 그러면 잡아내면서 쿼드라 켈레이사. 그래서 아니 아리 딜이 좀 정신 나갔는데요?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G2가 쫓는 되거든요. 그림이 되게 좋았는데 도란이 이게 타이밍을 그 못 잡아가지고 언제 응수 네. 쓰기가 되게 어려웠고 여기서 페이즈도 여기서 이제 결국에 이제 한스한테 줄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에 그 거리를 안 줘서 잡고 하면서 여기서도 피하고 더 맞았지만 딱 거리 안 줄 만큼 안 주고 와 아니 어? 아니 체력이 아니 풀핀이다 이거 꼬리 숫자가 정말 돈이었습니다. 이제 장난 아니었어요. 그 꼬리만큼 상대편을 제압했네요. 그래서 시간차 쿼드라 에이스가 떴고요. 전투가 아이고. 열렸네요. 그냥 시야 잡으러 나갈 때보다 이미 초비 대장이 상태예요. 그리고 달려 들어요. 시시한게 안 됐고 도냐로 버틸 생각으로 버텨주고 아마 하드 다 쓸리죠. 이러면 끝나겠죠. 어이구. 역시 초비는 잘하긴 해. 보란 어디까지 가나요? 진짜 잘해. 보란을 쓸어 버렸고 돌을 보니 잡혔습니다만 상관없죠. 이렇게 마무리가 될 듯 1세트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지지 최토미라 젠지를 이렇게 결별했습니다. 누가 차지하게 됐을지 1세트 POG 만나보겠습니다. 초비 노댔습니다. 이런 게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 무기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세트 벤 페이지는 좀 스킵이 좀 됐고요. 이거 자, 1세트는 1벤부터 보여줬는데 보통 3벤부터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노틱은 벤이 됐고 드레이븐도 벤 됐고 이러면 이제 바이까지 벤 됐으니까 요새 많이 하는 선택 그냥 캐넨 1피 트리나무. 아 불안한테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호들갑 좀 뚫고 싶은데? 나서 싸움 나오나? 거의 G2 쪽에는 젤이나 징크스 나오는 게 좀 정석 뱀픽이긴 할걸? 카니냐 징크스냐 고민하는 것 같고 비에고 정글을 네. 뽑았네요. 그러게 원딜을 안 뽑았네. 아 진짜 그걸 꺼내버리는 거야 두라나. 뭐 사실 자유도가 탑트리야 그러면? 하나 혹은 탑트리를 연습을 하긴 했다고요? 아 그래? 사실 수압의 자유도를 올리 딜라이트도 블리츠를 하긴 해서 징크스 스레시 상대로 블리츠가 또 좋은 픽이어가지고 여기서 딜라이트의 이번 MSI의 운명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랩 챔피언을 딱 국제대회에 처음 나왔을 때 확실히 탑트리 잘 맞춰야 쭉쭉쭉쭉 잘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메타상 그리고 G2 조합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저게 앞라인 없는 좀 스퀴시한 조합이라서 뭐 잘 풀리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나무 궁쓸 때마다 밀려나야 돼 가지고 사실은 자 과연 그 그림들 이번에 완성시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 보면서 이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G2와 젠지에 이어지는 이 세트입니다. 젠지가 레드 진영, G2가 블루 진영. 자 경기 보겠습니다. 답적 트리스타나 보란입니다. 저 한 명이 젠지 화이팅 한번 하고 가죠. 인사하기 시작하면 저 그때는 젠지 둘 셋. 지금 비에고랑 아 젠지 화이팅. 그거의 중심으로 좀 단단하게 한번 해봐야겠죠. 먼저 칼부 시작하는 건 오크라 있는 장면들이 플레인에서 하이라이트처럼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연달아 잡히는 나무 쪽에 리시하면서 시야 존재까지 분명히 아 뱀픽을 하면서 뭐 젠지 쪽에서도 약간 모험수를 두는 듯한 그런 픽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통용되면 아 앞으로 그 토너먼트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걸 위해 확실히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론상은 좀 되게 적절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탑 트리스타나가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썼던 적이 있고 되게 네. 라인전과 승풍기를 같이 갖고 있는 죽었는데? 분이라서 어, 뭐야? 네. 아 이를 찍었구나. 스킬이 좀 없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와 진짜 위협적이었는데? 이거는 미키엑스가 한 건 했는데요? 들어라 그래도 밀린다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갱의 노출이 좀 많이 된다는 게 단점인데. 어, 자 뒤 좀 봐야 돼요. 뒤 좀 봐야 돼요 이거. 전도 때려, 전도 때려. 같이 좀 미키엑스 맞아요. 그럴 줄 알았다. 말씀하신 대로 무기도 괜찮아.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말씀드렸죠. 합정글 원딜이 잘한다고. 이것도 그냥 슬래시가 뒷무빙 했으면 페이지가 못 따라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득 볼 수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 빼놓은 리산드라 쪽을 기대도 안 했어. 있는 애니가 이건 요거는 와주로 봐야 될 거 있어요. 어, 네. 살짝 어떻게 되게 주다. 아이고. 아, 이걸 와, 살았는데? 어, 이거서. 아, 그래도 교환. 그래도 교환. 이 정도면 교환 또 갔어요. 러브샷. 이거 교환 낸 거는 아주 대박인데. 이게 리산드라가 풀 없는 타이밍을 되게 좀 전제를 잘 했어야 되는데. 리산드라 정말 편하게 탑 밟을 수 있거든요. 야, 일수 이런 느낌들이. 어? 어? 상대가 라인 막으려고 하니까 괴롭히고 있고 열심히 때리며. 네. 와도 어? G2 바텀 맞갔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한스 욕하는 거? 한국팀 대 국제팀이어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때리면서 푸시에서도 안 밀리니까. 어이고! 데려왔어? 뛰었고요! 등력도 붙이면서 야 이러면 그다 뛰었습니다! 아 뛰었습니다! 진짜 바텀 좀 갔네? 이번 판은 더 쉽게 가는 분위기인데요? 바텀은 한 몸이에요! 옛날부터 바텀은 한 몸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까! 바텀은 한 몸입니다! 또 정글 위 턴이 나가버렸죠 약간? 이거 쪼질러 줄 공간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캔 6이긴 한데. 넘어가면서 좀 먼저 누가 이게 타이틀을 먼저 한번 위아래 원딜 때리는 쪽 원딜 때리는 쪽. 와, 페이지가 잡았고 일단. 한 사람을 잡고 그리고 둘. 끝났다. 끝났어. 이게 블리치상 블리치지. 이거 이번 MSI 때 드라이트 아주 자신감 있게 잘하겠는데요? 원래 이게 진짜 그 국제대회든 어디든 그러니까 처음 대회 나가는 데에서 첫 트랩이나 그 판의 기억이 되게 중요한데 죽순이 영국에서도 잘 잘하는군요. 그러면은 딜라이트도 아주 훌륭하게 좀 아이고 안 보였다. 어 혈 뚫렸다. 혈 뚫렸어. 빈틈을 안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류난을 써버리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 도류가 때문에 바텀이요. 야, 플레이 쓰고 뭐 티버 쓰고 다 쓰고 죽어. 아, 지금 아펠리오스가 너무 세니까 그냥 이건 뭐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야이크와 브로큰 블레이드는 때릴 수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게 때로 끝나야 되는데 그냥 좀 죽어줘. 생때. 네, 어차피 니네 터트렸잖아 게임. 그럼 옆에 아, 우리 벌 때가 여기밖에 없어. 어차피 저 아펠리오스 쪽에 갈 수가 G2는 없어. G2는 놔줘. 어, 근데 미키스도... 아니 이거 또? 아이고! 이게 아펠리오스 이거 어디가요? 갈 수 있어요? 순환 시대! 갈 수 없어요! 그 천하의 대왕 캡스도 아니, 지금 거의 서포 데니처럼 되고 있어요. 아니, 캡스... 그러니까요! 아... 바텀적인데요? 아니 플레잉 기준으로는 대왕 캡스긴 했어. 캡짱 쓰긴 했어 원래... 오랜만에. 캡스가 미드 노틸 두 판, 그라 한 판, 리산 한 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캡스가 잘 가렸거든요. 근데 이게 노틸이 벤나하고 리산드라도 이제 진짜를 만나버리고 하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뜯길 거 다 지금 10분 때입니다. 10분 50분 이게 우리가 알던 이제 이게 어? 무슨 격차예요? 어, 캡스가 이제 나와버린 거지. 이거 뭐 어떻게란 얘기예요? 원래 어이구 와 콤보 뭔데? 왜 저렇게 세? 누가 끼웠어? 아 사실 롤에서 이게 진짜 뭐 프로신도 그렇고 솔랭도 솔직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맞잖아요. 제일 큰 친구한테 예 억소리 나올 이거 글쎄요. 페이지 앞에서 누가 억소리라도 못 내겠는데 숨도 못 쉴 것 같아. 자 이거 맞추면서 와 이거 대응은 뭐 나름 괜찮긴 했는데. 네 대응이 뭐 나름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희 그냥 꿀려요 이게. 아유. 이게 14분 전에 풀체구라는 거를 아유. 선수들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 예. 그런 게임이 나올 아이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흐름상. 그리고 도란이 이미 도란도 뭐. 앞에 8,300은 뭔데? 8,300? 그 다음에 앞에 혼자 진짜 보전하는데 보전? 이것은 버그 걸린 수준이거든요. 네. 달려 들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생존기 아이템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랩각 한번 와 일단 야이크도 오긴 와요. 근데 저쪽도 와요. 파워 깨면서 네. 달려 들어요? 바로 그 전에 누가 버릴 수 있는데? 파워가 안 깨졌어요. 살짝 늦게 깨졌고 딜라인만 잡았는데요. 아, 브로큰 블레이드가 괜히 왔다 비비가 길이 아니니까 그저런 아이고 와.
그만하면 그만. 로컨베이 지나가는 거 정말 빨랐어요. 그렇죠. 손절이 모른 척을 정말 고개를 돌리는 게. 아유, 3대0은 끝나겠다. 이거는 젠지랑 지투랑 안 쓰고 왔다고 얘기하면 차이가 좀 보였다고. 많이 난다. 이런 상황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그 뭐 기압으로 막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긴 해. 스프링 지투 봤으면 이게 정백이긴 했어. 근데 솔직히 이무기 킬이 너무 안 나와. 이거 서포넨이라서 너무 약해요 지금. 오! 지나가고 야! 아필이 그냥 수은까지 가버렸네. 그거 안 되면 그게 뭐 마디웨이도 좀 그 방어를 좀 할 겸 그냥 수은 간 거 같죠? 용도 살짝 특 어차피 딜이 창고만 줘서 동물원에 왔다 간 것처럼 용만 그 캐네네 그 힘도 너무 잔인하다. 이거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화끈함. 이거는 뭐 언급하신 것처럼 망골차 뱀픽 상황에서 16분 40초 망골차. 그렇죠. 이게 유일한 단점이 초반 어이구 수은 쓰고 그냥 곰한테 막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이게 뭐 다이지도 않고요. 이게 곰이 그냥 무슨 아니 그래도 그래도 한번 어떻게 된 입장에서는 페이즈 잡긴 잡았어. 어 이거는 진짜 이거 대박. 갈아타고 페이즈 좋겠는데 이게 야이크가 크는 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투는 핵심이었어요. 아, 이제 피너슨 일단 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대박 내긴 했는데 필살기 쓴 거여가지고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시도해봐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페이지 처음 그 스프링 시작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앞라인 잡는 사람들 그 좀 다르다고. 이러면 뭐 꺾였어요. 여기서 꺾였어요. 아이고 날개가 또 꺾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미 중간 미드 어떻게 해요? 야이크 놀랐다가 도란을 지금 뒤로 돌아갔는데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만 해도 그 슬래점키 할 시간이 아닌데요. 네. 본진 털리거든요. 그래. 점프했는데 에라이 공격기가 아이고 그럼 본진은 날아가더라도 아무나 여기? 막아 기진 아무나 막아 몰라 모르면 안 쳐대요. 잡는다 잡았어요. 장 도란 물리쳤다. 저 옷은 입어볼 수 있다. 네. 하지만 저 옷 입고 나서 뭐 해야 되거든요. 아 바로 깨지고 19분이네요. 나 야이크가 아 틀렸어요. 이걸 당장 원단 보. 아이고. 계속 당겨 들죠. 이거 초비의 위치가 너무 좋죠? 안쪽 가운데 위치. 어디 뭐가 페이지가. 아 19분인데. 젠지. 지금 G2 아직 뭐 못 하는데. 젠지 G2를 상대로. 이것도 시차 적응 돌리다 이건가요? 빨리 끝내자. 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요, 젠지? 시차 적응하려고. 결과적으로 뒤쪽 올라가기 전에. 아, 결국은 들어가 있어. 여기서 극악을 못 봐요. 못 버티죠, 못 버티죠. 계속 조디군. 야, 저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찬집이라. 와, 진짜 뭐 있다고 봐. 뭐 할 말이 없다 그냥. 실력 차이. 이거 뭐 피드백을 어떻게 그냥 그냥 실력 차이 나가지고 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제티가 그냥 노틸만 쭉 배나고 가면 이기겠다. 바텀에서도 픽을 좀 그렇게 가버리니까 바텀도 안 가려지고 그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에릿이 보면서 얘네 전부 다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플레인 보면서 좀 갑자기 지투가 잘하는 거야 플레인에서. 그래서 아니 님들 그게 이게 에릿이 리그에서는 얘네가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제가 변명하느라고 진짜 얼마나 내가 G2 프린터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G2는 알았던 거지. 아 우리가 본선을 가려면 미드에서 그런 지금의 실력 그런 거 가리고 노틸 그라 이런 거 해가지고 가리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잘 가린 거지. 그니까 젠지는 딱 분석해가지고 노틸 배나고 이제 게임 시작해버리니까 이게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진짜 3대0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2세트 피오지는 과연 누굴까요? 아, 어 페이즈 아, 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3세트 이번에도 역시 벤 5개 스킵됐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보여주지. 여기서 좀 많이 나온 게 캐넨 1픽 아니면 징크스 1픽이거든요. 생각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캐넨 1픽 그 산테가 아하 산테가 산테 젠지 산테는 무서운 점이 미드 산테 가능성이 또 꽤 높다는 게 6점이죠 젠지의 산테는. 악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니달리 니달리도 지금 티어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플레인 기준으로도 강팀 니달리 같은 경우에 티어가 꽤 높았고 니달리가 버프 이후에 좀 날아다니는 느낌이 좀 있긴 해서 여기서 서포터 뽑으면서 탑메드 확실히 레나타 괜찮아 보이는데 캐넨의 자야라칸에 어 레일도 괜찮다. 레일 그래도 레일
많이 준비. 레드 자주 나오더라고요. 하, 그걸 꺼내 버리는 거야? 도랑 군? 하, 괜찮은 게 맞아요. 아, 데이터적으로나 실드면서 아? 합쪽을 탱커로 구성하는 거 같죠? 아, 노잼. 들어가네요. 그런데 좀 말파가 플레인 기준으로 좀 재앙이었던 이유 중에 지표가 안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톨트형이 좀 많이 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해. 그 다음으로 나온 말파도 좀 쉽지 않았어가지고. 그 해답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떨까요? 세 번째. 자, 그래서 경기 보겠습니다. 말파 같은 친구도 말파이트는 콩콩이를 캐넨 상대로 콩콩이 되는 게 좀 정배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성을 그냥 캐넨이 이키고 피해버린다고. 그래서 콩파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젠지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1번 시드에 젠지 하 둘 셋 아 젠지 화이팅. 좋은 기회라는 거죠. 지옥 같은. 그러니까요. 뭐 언제까지나 갱만 기다릴 순 없으니까. 미드 크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젠지 입장에선 크 상태의 강점이긴 해. 애초에 미드 크 상태가 주류도 아니었을 뿐더러 젠지가 또 할 줄은 몰랐는데 저런 것도 이제 뭐 그 스테이지에서 뭐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쌓는 게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언제든 돌릴 수도 있다. 저게 그냥 좋든 말든.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의 그 상태? 뭐 살짝 물음표가 좀 찍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런 게 이제 다 데이터니까. 비교해 보면 뱀픽이 시트가 좀 해볼 만 하긴 한데 한스가 한번 잘 봤어요. 초반군요? 어, 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뽀삐 상대로는 다이브를 회피할 수가 없어. 야, 무조건 죽었는데. 벽군가. 근데 저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어 가지고 그래도 처형이면 오히려 나은데. 네. 처형인가 좀 아쉽다. 와, 저거 처형 안 당했으면 그냥 피노스 잡았겠다. 어쨌든 간에 경험치는 먹고 해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높이에서 미드에서 뒤로 빡세요. 완전 동의하는 게 딴 거는 모르겠고 저 렐의 위치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레나타가 나왔으면 바텀 라인전 구도도 반대가 됐을 건데 렐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 워낙에 좋아서 이런 거 라인전 단계에서 사고 안 나면 많이 좋아 보여요. 딴 무빙? 어이구 제리도 아까 전매도 빠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때리기도 어렵고 이거 다이버는 그냥 피할 수가 없다. 뽀삐 상대로 저게 뽀삐 2를 풀로 피하면 되긴 하는데 저런 데서 뽀삐 2 풀로 피하는 건 말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야이크가 여기서 방패를 못 먹었는데 오히려 못 먹은 게 도움이 됐어요. 저게 타이피어 살라나 했으면 그러니까 니달리가 풀평으로 잡을 생각 했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처형이어서 렐은 원래 라인전 할 때는 좀 개똥픽이긴 해가지고 저게 말파 크산테 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인시 단계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탑을 아직까지는 렐 뽑아가지고 좀 호되게 막고 있긴 해. 마방 아이템을 좀 빠르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고 있는데 이게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령 타이밍 되게 괜찮은데요? 뛰어오거든요 상대도 하드리시처럼 될 때 딱 먹고 뺄 만한 시간인데? 아하 그냥 우마이 전에 몰래 먹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 달려듭니다. 도라는 이게 뭐냐 이게? 기는 됐는데 그리고 서로 커버도 오고요. 렐까지 지어놔서 CS 먹여주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피너스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드 쪽에는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묶어 줬습니다만 버텨놨고 땡겨지면 역으로 와 안방을 때리지 애니가 좀 막아주고 있죠 최대. 몸으로 막는데. 아니 미케엑스 와 이거 미케엑스가 이건 잡았는데? 캡스가 스킬에 좀 들고 있긴 했거든요. 아니 이건 미케엑스가 개잘했는데? 아니 근데 캐넨님 아까 풀로 써주시는 이게 캐넨 전멸 없어요. 이거는 외통수죠? 빠져나오는 공간이 나와있진 않습니다. 탑은 잡습니다. 이거는 미케엑스가 진짜 잘했다. 방금 상황은 초비도 킬각을 되게 잘 봤는데 미케엑스가 결국에 꼬리 흔들기 해가지고 약간 낚아먹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탑에서는 이게 캐넨이 뭔 각을 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란이 한 1초 정도 튕기면 될 만한 킬각이었는데 그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야이크 도란에 이야 좋은데요. 도란도 잘했다. 계속해서 G2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주도권 차이도 좀 나기는 해요. 계속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자야 라칸이 뭐 CS는 차이가 좀 안 나긴 하는데 웨이브를 그냥 24시간 밀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일단 거리까지는 왔죠? 그렇죠. 저걸 뭐 완전 막아낼 수 있는 G2도 힘은 없으니까. 아 좋아. 골드 러프 빠집니다. 젠지
저기 보디오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중간에서 커트할 생각이었으면 저 궁이 되게 괜찮은 궁이었는데 뭐 딱히 커트할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탑에서 탑에서 창! 아이고 아이고 자 그 이후에 피너시 미드는요 그리고 미드는요 미드도 쫓아내고 상대가 워낙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는 결국 뭐 뒤쪽으로 밀린 상황이고 포탑도 결국 근데 아직 게임 끝난 건 아니긴 해. 한타 가면 G2 조합이 한타에서 할 말이 많아 가지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한타 조합이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은 크산테 말 크산테랑 말파를 보유하고 있는 젠지가 이거 못 치네요. 전성기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애니가 전멸 티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 말자. 그래서 미드 쪽 빠졌는데 도란이 일단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그 논의를 하고 아니 이게 분명히 우리 아이크가 잘하기는 젠지가 또 먹습니다. 좋은 게 그래서 어설프게 구경하다 빼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구경을 좀 길겠나요? 네 그렇게 된 셈인데 좋은 조합은 맞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클로 그냥 반응 제대로 해버렸고 오른쪽 히버입니다. 렐 딜라이크다 딜 이렇게 와이어가 착각했어요. 그래도 티머는 들어가고 조식이 확보했거든요. 피너십이 어떻게요? 피너 어떻게요? 나 체력들이 적긴 해요 젠지도. 페이지 어떻게요? 이게 페이지 칠 수 있나요? 캡스가 결국 오른쪽에서 지금 티버 쓰고 살아남아서. 야 캡스가 결국 네. 애니도 와. 이거 그냥 안 준다. 싸움 어떻게죠? 애니 나 도란 좀 많이 맞는데. 네. 지금 말파이트도 어쨌든 궁 없으면은 뭐 잘 컸던 뭐. 제리가 탈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불리하게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애니의 위치가 니달리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방금은 니달리가 물리고 시작하는 한타였어가지고 방금은 좀 이상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데 렐이 진짜 애매하다. 여기서 페이즈가 한번 삥봉 잘하고 전장이 넓었거든요. 그리고 렐이 먼저 이제 피가 좀 많이 단 다음에 애니 노려봤는데 초시계로 삥봉 했고 렐이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틈이 좀 생겼죠. 그리고 말파 궁극기는 상대가 워낙에 날리다 보니까 맞추기도 좀 쉽지 않았고요. 사실 이렇게 아까 애초에 탱커들은 1, 2쿼터 제일 이거는 풍이 풀었는데 물론 피너시 피너시 이제 오면서 여러 번 치긴 했습니다만 탱커들이 1, 2코에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조합 완성도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물론 아니 뭐해? 아니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이거 페이지도 네, 나오기는 어려워. 그리고 야이크의 벽 분각이나 움직임이 페이지가 좀 들어왔으면 잡힙니다. 엄청 좋았거든요. 자야다 보니까 또 한 턴 버티고 원래 저는 젠지가 앞서 나가는 돈을 통해서 다음 드래곤을 쉽게 나름 쉽게 끊을 수 있다고 봤었는데 근데 아직 뭐 게임이 그런데세 뛰어나가요 이거 어때요 아니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이제 리셋한다고 생각하고 뭐 한 번 정도는 뭐 이제는 진짜 잘해야 이길 것 같긴 한데 뒤로 상륙 뒤로 상륙해서 캐네 일단 옆구리까지 포함해서 한번 캐네 한번 잡자 잡아볼 생각 캐네 다 왔어요. 캐네부터 잡자 일단 피러시 캐네 일단 잡았고 캐네는 잡을 수 있어. 캐네부터 그냥 깔끔하게 잡고 야이크 뒤로 밀어냈고 그렇죠 잡았습니다. 말파 이네도 한번 치면서 그러면 네 이거 말파 궁 있으니까 한번 쳐보자 불러가지고 싸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캐네 없을 때. 그래서 막 할 거면 와! 야이크 근데 날렸어요? 야이크 무빙이 근데 야이크 무빙이 있어도 무빙이 있어도 쫓아가서 그래도 한 방을 그래도 한 방을 어떻게든 한 방을 어떻게든 이리 와 어떻게든 방을 어떻게든 와!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와 잡긴 했는데 가운데 다쳤어요. 캡슈 떨어져요 그리고 근데 캡슈가 먼저 뛰어 야이크 아니 야이크 잘한다니까? 정말 근데 젠지에도 뭐 두 판 이기고 있으니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쟤는 게임이 좀 위험할지도 너무 갖다 집어 던진 것 같기도 자 드래곤은 그렇긴 했습니다만 근데 레일이 진짜 똥구려 보이긴 하는데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지트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 판 그립다는 아파 무리해서 젠지를 초반부터 굴릴 필요 없고 아니 야이크가 진짜 무빙 말도 안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살았죠? 와 야이크 무빙이 창이 한 번만 맞아도 좀 다른데 아,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게 맞히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게임에서 가장 좋은 게임이고 가장 좋은 기회에 잡은 건 맞지만 아이고 피너 쪽 근데 여기는 말파궁 레이궁 근데 딜러가 페이지가 근데 케이핑 잘했고 페이지가 아이씨 이럴 줄 알았다 이니시를 걸 때 위치를 보고 걸어라 언제 걸었어요 그저 잼투 진짜 크게 따라갔거든요. 전멸로 뒤쪽 전멸로 뒤쪽 딜라이팅 쫓아가면서 근데 이건 좀 깊은데? 이건 좀 깊은데? 체력 10 라칸이랑 둘이서 뭐 해봤죠? 아니 이게 진짜 뭐냐 이게 아니 딜러도 없는데 딱 보시면 자야 캐넨이 엄청 멀잖아요. 네
도란이 그래서 호응하는 반응도 좋았고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브로크 블레이드 여기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조합까지 한타 결국에는 한타 한 방인데 제리가 이제는 슬슬 잘 커가지고 결국에 젠지가 이제 슬슬 좋아보이긴 하거든요. 기도 탈출 상황이라 그러면 용이 1분 남아 있는 상황이라 아 주리가 역시 끊기는 것도 아픈데요. 적당히 하다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지금 살기는 어렵고 아 그래서 결국은 아니 이거 BDS 됐는데, 느낌 나는데? 1, 2세트 깔끔하게 이기고 3세트부터 뭔가 전제를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죠. 어, 좀 더 세게 갑니다. 네, 한 방에 못 잡았더라도 그래도 후산테도가 뭐 계속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러다 보니까 탑 쪽은 생존했는데 바텀 쪽에서 전사이고 뭐 차라리 도망가는 상대를 좀 끌 생각으로 근데 이게 산테가 좀 멀긴 해요? 시간을 좀 끌었다가 싸워야 되긴 해요? 아니, 이게 자야라서 잘못 들어가면 좀 그렇죠. 빨리 여기서 밀어내고 지연시키면 발언 주도권은 가져가거든요 젠지가? 그거 노리는 것 같은데 자 주비가 위쪽으로 찾아보고 브로큰 네. 블레이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젠지가 이득 보고 싶어하는 건 여기서 이득을 좀 그냥 요거 빨리 풀 써라. 이득 봐서 이제 어쨌든 말파 이위치는 아 탈출하는 공간이 좀 말붕이 없어요 이거. 아, 그래도 제리가 지원 사격 하고 있긴 한데. 페이즈 오. 블레이드가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포탑을 끼고 싶으면 피로 초대 얼마나 빌러 다 죽였는 너무 세서 상종기가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그로 핑퐁이 자유자재로 되죠. 아, 끝은 안 났는데 야 아직도 모르긴 해. 이거 제리가 딜이 잘 나와가지고 좀 정돈된 딜 싸움하면 또 페이즈가 받아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딜템은 어느 정도 다 나와서 좀 무섭긴 합니다. 가슴으로 한스 사바 쪽을 그래서 날렸고요. 제리 궁키고 근데 달려 들어왔어요. 그 제리가 정리할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요. 케넨이 허리를 끊어놔야 될 때 제리가 잡았어요. 애니스킬. 아 야이크가 벽봉이 근데 딜러진이 아직 다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애니가 저희가 아는 그런 애니가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죠. 전판 애니 나오는 애니에요. 애니 풀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방금은. 야이크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뭐가 됐든 자야가 전멸 없는 거 노린 건데 만약 저게 징크스 같은 체프가 전멸이 없었으면 아 이제 체력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흡수? 글쎄 흡수가 안 되는데? 흡수가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끝난 거 같은데요? 라도 많고 못막 자 피넛이 달려들어 이게 LEC가 억지 옥곽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LEC를 만나면 억지 옥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나? 결국 LEC 보면서 억지 꽉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 이걸 이렇게 제톱이라 아니 근데 야 한 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전제 그러니까 5판 3선 첫 경기인데 집에 빨리 가지 말라는 또 야식들 시켜 먹으라는 또 젠지의 배려였나. 아직은 해프닝 한 판 정도 해프닝. 아 오늘 지면 탈락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 저도 그 패자조 경기 남아 있어요. 저 렐이 좀 구렸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렐이 들어가면서 바텀 라인전이 완벽하게 그냥 져버려가지고 니달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니달리는 주도권 있을 때 되게 좋은 픽인데 두 라인의 주도권이 탑 바텀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좀 별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G2 입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POG는 누굴까요? 어 야이크 했을 때 네. 야이크 입장에서 불구하고 말이죠. 아 근데 그 상태가 뭔가 전판에는 이게 뭐 조합적인 그게 좀 애매하긴 했으니까 전판에는 그 상태 맛이 좀 안 나긴 했는데 이번에도 미드 크 상태를 해가지고 갈지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리고 펜스의 드레이브 이게 지금 징크스 파트너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게 여차하면 G2에서 파이크 할 거라 그 뭐야 블리츠밴? 블리츠밴은 좀 의외긴 한데요? 저는 룰루벤하고 파이크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블리츠밴 한 거 보면은 쓰레쉬를 드래곤 쓰레쉬 하고 싶었는데 쓰레쉬를 밴 했고 그러면 G2는 여기서 그냥 미드 뽑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줘야 되는데 캐치가 있어서 아니면 뭐 탐켄치를 빼서 어? 소라카 이건 그러니까 상대가 탐켄치 소라카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룰루 하면은 뭐 아무 압박이 없어서 실제 뭐 능력은 뭐 힐 쪽에 힐러 LEC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라인전에 힘 주고 싶다고 힘이 잘 안 줘져요.
최근 캐넨 상대로 다시 한번 아 이게 그 레오나 노틸 이런 거 할 때는 힘을 잘 주거든요. 파이크 레오나 노틸 이런 거 할 때는 힘이 잘 들어가는데 카르마, 소라카, 딩고 뭐 이런 AP 그러니까 원거리 챔피언 할 때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뭔가 끝나기 전엔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아우솔? 와 아우솔 약간 아우솔로 갑니다. 아우솔 이번에 미르가 하는 거 봤는데 아우솔 개 세던데? 그러니까 말 안 되게 세던데 초반이? 누워 없다 누워. 두의 경기 네 번째 세트. 젠지 하나 둘 셋. 어 젠지 화이팅. 정글 힘을 바탕으로 확실히 많이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또 갈라놓고 하자. 아, 반 갈라놓고 시작하기.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앨리스가 아래쪽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하니까. 소라카가 그쪽 좀 남아줘야죠 이런 거. 그래서 핀업도 조금 같이 한번. 시비 걸면서 여차하면 강타 싸움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괜히 아, 저기서 그렇죠. 밀려나 버리면은 뭐 그 아이고 바텀 웨이브 잘 밀었다. 어 한스 와리가리 치다가 좀 세 마리? 이러면 바텀 부릴 수 있거든요. 보였어요? 일단 바텀이 와요. 그래도 뽀삐가 깊긴 깊어서 예. 뽀삐도 이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럼 저 위쪽으로 뽀삐 그냥 빼버리면 되긴 하고 딜라이시 그냥 가고 있는데 아 반응이 조금 있었네요. 자연스럽게 미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만 예, 초비도 마음껏 못 때려주는 게 저게 웨이브 괜히 어 들교순에 보면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손해를 좀 보는 느낌도 있고 자 그만큼 야이크 바텀에서는 경험치 차이가 좀 나긴 해요. 굉장히 큰 이펙트를 또 심어줬기 때문에 같이 좀 경기하는 게 젠지의 모습이었군요. 젠지가 그래도 판단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인베이드 들어온 상황에서 1레벨 빠르게 라인 밀어넣고 도와주러 온 거라 만약에 그냥 무난하게 이 아래쪽 3킬을 내주게 되면 바텀도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거를 그렇죠. 방지한 거거든요. 저 1렙 찍은 거 한번 손해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들어갔다 이거 미키엑스가. 미키엑스 왜 잘하지? 둘다 초반 다이브에 이게 룰루가 2렙이라고 쫄았으면은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긴 했네. 1렙 소라카? 1렙 소라카? 그러니까 저 1차 부시까지만 걷어내면은 됐는데 1차 부시까지 걷어내고 딱 그 치고 딱 뺐으면 괜찮았는데 마톤벽에서 미키엑스에게 딜을 좀 많이 꽂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2레벨을 얻고 이게 소라카가 징크스 상대로 되게 애매하거든요? 소라카가 케이틀린이랑 징크스 상대로 라인전이 되게 안 좋은 게 다른 원딜들은 다 큐 맞출 각이 나오는데 징크스랑 케이틀린은 큐 맞출 각이 전혀 안 나와서 그래서 그 웨이브 라인전을 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도란이 잘 막아주니까 강타 일단 고치놓고 정말 건드려 눌루 눌루 와요 눌루 와요 아 빠르게 빼네 나이크가 잘해. 이 부분에 스피너과 딜라이 캡스 잘한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육봉 누렁이들도 캡스 잘한다고는 안 했다고. 그거 이번 시즌 LEC 안 본 사람들만 캡스 잘한다 그래. 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 모아서 캡재앙이라 그러는데 안 본 사람들만 그래도 캡스 폭주 LEC의 양대 미드라이너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어? 안 본 사람들만 그래서 그냥 저기 굉장히 나이크 꼽습니다. 라인 관리만 해놓고 빠지면 돼요. 어, 이게 아직도 안 끝났군요. 오, 야이크가 다 먹는데? 야이크가 기분은 나쁜데 그래 그거라도. 근데 이게 자꾸 막 누가 합류한다, 어쩐다 막 이러면은 콧물 편하게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네. 보면은 아우솔이 약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LCK에서 보던 아우솔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니까? 그리고 애초에 트리스타나 기반에서 뭐 카정이라든지 용 컨트롤에도 되는데 오! 3일로 중타임이 날 거 기러면 밀어냈습니다만 이거 봐 아우솔이 막 적극적으로 킬각 잡으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심지어 너프 당했는데 도라카 전면 없는 거 같은데. 어, 미드 한번 잘 봤는데. 달려왔어요. 앞쪽으로 한번 점프했고. 도란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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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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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잡겠다. 잡긴 잡겠다. 오. 오, 다행이다. 크! 도란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와, 캐넨 상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 서로 갱이 안 되는 라인이긴 하고요. 막상 갱킹은 쉽지는 않은데 호응이 별로 좀 안 좋아. 그래도 한번 잘 걸긴 했는데. 개 잘 걸었는데 이거 한스가. 짚었어 가지고 선면이 빠져서 딜라이트만 들어 생각하면 한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드래곤의 킬이 아 이게 절로 한스가 개 잘 걸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갱이 정말 어려운. 그니까 갱이 진짜 어려운 라인이었는데 이게 갱이 됐네. 슬로우가 불쏘가 그냥 깡으로 나왔네. 전령 쪽 근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웨이브가 쌓여 네. 있어서 웨이브가 커서 그리고 상대가 다이브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거칠 써버리긴 했는데 아
야, 풀로 깔끔하게. 울루가 6렙이 아니라서. 자, 좀 살짝 달리. 드레이븐이 제일 세긴 세거든요. 드레이븐이 지금 진짜 세긴 해요. 그런 거 원코어 딱 나왔을 때 데미지가 자 이거 2로 긁으면 1로 긁으면 한번 잡을 생각. 이걸 한번 이용을 해 보나요? 네, 빠졌어요. 등까지 바로 쳐 버리고. 어디가 나면 잡은 거 같긴 한데. 그리고 전멸이 있어도 무조건 죽었다 이건. 잡아. 깔끔. 잡히는 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큐를 피해 가지고 심리에 두 팀이 생겼죠. 좋았어요. 다 만들었죠? 결국 G2에 약간 미세하게 골드를. 근데 나도 바텀은 G2가 다이브 한 세 번은 더 했을 것 같은데 다이브가 안 나온 게 좀 신기하긴 해. 약간 다시 리드하고는 젠지입니다. 하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이브 몇 번 더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젠지가 챙기는 것도 역시. 자, 그 그림을 한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키나시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텀 쪽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좋게 표현하면 젠지 바텀을 믿는 거죠 이제. 아 예. 키넛도. 그러니까 바텀 알아서 좀 드리블 해주고 버티고 버티고 위험하면 빠지고 위쪽으로 약간 캐넨 좀 노려보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솔직히 말하면 G2가 따라다닐 필요는 없거든. 그냥 바텀 다이브 해버리면 징크스 노플인데 애초에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지지도 않고. 해보자. 많이 들었어요. 번개질 수 있자 사용했고 날카로운 손들이. 아, 너무 잘 붙었는데. 클리어가 안 되겠네. 그쵸. 여기까지 탐정은 계속 브로큰 블레이드. 아, 준비가 너무 잘했는데. 브로큰 블레이드 너무 잘했는데요. 그리고 역으로 너무 잘했는데. 이럴라고 따라갔구나. 중에다가 전멸까지 다 있는 상황이고 아이템도 아예 안 나오고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캐넨이 돈 자체를 적게 번 게 아니에요. 이럴려고 따라갔구나. 소라카 이용해서 그냥 위에서 이기려고.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천상강림 룰루까지 끼고. 아 이만큼 때린 것만으로는 이게 그래서 사카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전령을 먹고 뭐 더 굴리고 이걸 좀 더 강조했던 건데 그래도 어? 프로키가 프로키가 그냥 때려보네요. 그냥 때려보는데 뒤에 또 있거든요. 아니 소라카가 그냥 또 있거든요. 그거는 도리블이 만약 되면 도리블이 돼요? 안 되네요. 그래도 상대 전령을 한번 리셋시키긴 했는데 그리고 아까 아우소를 쫓아내면서 뒤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미드도 밀긴 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젠지도 나름 지금 얻은 것들이 꽤 있긴 탑 해요. 죽었지만 방금 클태명이 얘기한 것처럼 전령도 리셋시켰고 밀어내가지고 미드도 밀었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조합이 뭐 후방감이 G2가 좋다 해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징크스 트리스타나 룰루 조합의 그 파괴력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저는 뭐 아우소 아 이걸 다 왔으면 룰루 한 번 없어 한 번 더 주고 치만 안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처형만 안 당하고 일단 보라니 좋은데? 여러 때립니다. 네. 아 까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일단은 다행히 피너슨 전 트리가 돈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깨고 아 드레이븐 킬만 한 번도 안 들어가면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캐스커는 조금 밀리는 그냥 좀 무서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결국 아웃을 드레이븐이 한 번 후방 가면 무조건 G2가 되냐고요? 아, 그거는 또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2원딜의 룰루라 결국에 초반에 좀 불리해도 후방 가서 힘이 없는 건 또 아니어서 자 보라니 일로 와봐 보라니 이득일만도 하고 왜냐면 어쨌거나 그 아우솔이 미니언 먹으면서 스택 쌓는 게 중요한데 미니언 같이 못 먹으면은 아우솔이 다음용 때 천상강림 안 나오면 이득일만도 하고 수만 있으면 유리한 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즈가 미키엑스를 한번 건드려줬어요. 전력 풀고 그래서 결국 밀려나고 오 깔끔하게 욕 먹고 G2는 아마 이번 경우에서 굳이 쌀 필요 없다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지금 아우솔이 천상강림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전멸이 없는 것도 좀 압박이기도 하고 왜냐면 드레이븐이랑 아우솔 둘이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드레이븐을 캐넨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캐넨은 어느 정도 막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두 명을 했어요! 어? 페이지에서 아 이게! 초비 초비가 아우솔이 데미지 넣으면 살 수 있다. 일단은 아우솔 쪽 최대한 도란이 앞에서 마크해주고 역으로 잡고 도란이 너무 잘했는데? 때문에 자 그럼 뒤쪽으로 빠지면 뒤쪽으로 빠지면 때리면 지금 딜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걸 합니다. 이걸 합니다. 도란이 그냥 도틀 막 했는데? 두 명 날리면서 순간적으로 인식 건거였던 건데 걔는 타고 오면서 드레이브는 스택이 터진 거긴 한데 아니 근데 G2 진짜 아 이게 무너져 깨는 게 예술이긴 하다. 방금 징크스 무너져 깨는 게 안드로우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야이크가 여기서 바로 두 날리고 귀신같이 페이지 물고 너무 멀리 날려가지고 쳐주는 친구들 날리고 그래서 바로 아웃으로 붕 떨어지고 드레이븐 마무리. 와 그냥 그래서 최대한 상대 억제하고 근데 초비가 어그로 핑 근데 여기서 도란이 틀어 막았어요. 여기서 비비한테 딜 많이 넣으면서 아웃홀도 딜 넣고 앞쪽에서 피넛도 왼쪽에서 좀 적당히 맞아주다가 줄 타기로 블루 탄 거 너무 좋았고 드레이븐이 센데 드레이븐이 디라이 환경이 안 나왔어가지고 뭐 나오냐 드레이븐 2킬로는 어쨌든 멈췄었습니다. 자 파란둥이 근처에 보이네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 위협을 주고 드레이븐이, 드레이븐이 지금 세긴 하지만 드레이븐한테 안 맞으면 그렇게 막 세긴 하네요. 200의 잡골 자체 허리 쪽에 한 삼으로 봤거든요. 네. 보통 사이드가 답답하면 치는 게 발언인데 어? 근데 이럴 때는 또 완전 독이 될 수 있고요. G2의 선택은 일단 뭉치는 것까지 했습니다. 발언 동지 앞쪽에서 트리스타나가 바텀에 보이면 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 보는군요. 네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리고 일단 브로크 와 이걸 친다고? 위에 위치 콧맞춤에서 먹는다? 이거 조심해야 될 텐데요. 위험해 보이는데 와 도란이 또 도틀막 도살태 마크 그리고 초비 프리디 초비 나비려 캡스 지금 CP 디나비려 디나비려 초비가 잘 때려 오히려 날려가지고? 브로크 블레드 위험합니다. 캐네 잡아!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그리고 쪽 쫓아가서 달라붙고 달라붙고 이걸 도산. 와 캡스님 벽풀은 또 와야 되겠다. 그렇다고 너무 빨려 들어가.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긴 했는데 이 위치 그리고 초비가 초비가 미케스 일단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와 제가 말씀드렸죠. 드레이븐이 세긴 하지만 드레이븐한테 안 맞으면 이길 수 있다. 노림술자 완벽하게 받아쳤는데 성공했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아니 이거 그리고 방금 한타는 도란이 진짜 틀어 막은 거야. 방금 캐넨 위치가 진짜 날카로웠는데 바로 W로 캐넨한테 그 뭐야 짧은 스턴 걸어가지고 3요까지 여기서 아 이거 감 없네. 이거 이전부터 좀 보여주지. 이거 캐넨 있었을 때 바람만 끄는 게 그게 제일 이 한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데 이거 캐넨 있었을 때 바람만 끄는 게 그게 제일 이 한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데 아 이게 날렸는데 이게 어시스트가 돼가지고 오히려 피노시와 참 저게 변수 덩어리들이 많죠. 여기서도 도란이 한 번 더 못 도망가게 끝까지 붙들고 발 묶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제 드레이븐이 그럼 때릴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 되는데 드레이븐이 세지만 드레이븐이 이제 못 때리니까 멀리서 툭툭 치면서 신난다 터치고 밀고 나가면 드레이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끊는 타이밍 씨 선을 너무나도 잘하고 그렇죠. 전문용어로 해칠링이라고 하는 아직 어린 드래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크지 않아서 하고 있어요. 알을 덜 떼긴 했는데 근데 이거 근데 브로크가 날카롭긴 한데 페이지 와 여기도 이번에 딜라이트가 이번에는 또 지렸는데? 진영을 다시 잡고 아니 딜라이트가 너무 잘했는데? 이거 한테 이미 이긴 것 같은데? 안 봐도 돼요 이거 한테 이미 이겼어요. 이것도 드레이븐이 못 때리는 거더라. 이러면 얘 끝낼 것 같은데요? 이러면 끝낼 수 있습니다 젠지. 아니 지렸는데 이번에 딜라이트가? 난 이거 어떻게 하려나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한테 그냥 캐넨 30스택 되기 전에 바로 궁으로 한번 쳐내가지고 뭔가 좀 쉽지 않은 느낌도 있긴 아까는 도틀막 방금은 딜틀막 그냥 지렸는데요? 어 이렇게 끝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넥서스 파괴가 됩니다. GG 첸즈가 3대1로 승리를 따냅니다. 야, 이게 1, 2세트에 지렸다. 딱 12시에 딱 맞춰서 끝내줬네. 아.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G2. 패자조로 갔을 뿐이에요. 거기도 뭐 험난하긴 할 건데. 거기도 다 사는 곳이에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또 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차지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 아 역시 도란 선수였어. 아 도란이 여기도 네, 좀. 제일 크긴 했어요. 이게 게임이 이게 G2가 약간 기세를 잡을랑 말랑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미드갱 한 번에 좀 많이 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도를 너무 잘 만들어 공인 풀린 창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해하실 아유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유 내일 봅시다. 마크2 가자. 마크2 가고 싶다. 아유 마크2 가고 싶다.